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컬퀴즘에서 구입한 CP컴퍼니 가방 와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루크플러스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아래쪽에 구독, 알람 설정해 두시면 제가 구입한 제품들 리뷰 전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뷰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컬퀴즘에서 구입한 바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CP컴퍼니 제품 와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굉장히 힘들게 받았습니다. 지금 이 제품 12월 달에 구입했는데 오늘 날짜가 2월 25일 그러니까 대략 9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컬퀴즘 사이트를 처음 이용해 본 것은 아니고 이전에도 여러 번 이용을 해봤지만 요번 같은 경우 일반 배송 선택했고 제품이 중간에 분실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는데 환불을 해준다고 해서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 제품 받아봤습니다. 옆으로 멜 수 있는 가방 한 개를 구입했기 때문에 폴리백에 담겨져 왔고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모든 직구 제품이 그렇지만 인보이스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컬퀴즘 사이트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에 이렇게 인보이스를 붙여서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컬퀴즘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할 때 EMS로 제품 보내주고 인보이스가 안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구입한 제품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부가세가 잘 부과되지 않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대략 10분 정도 구입하시면 한두 분 정도만 관부가세 부과되기 때문에 미화로 환전했을 때 150불 이상의 제품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관부가세 잘 부과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관부가세 내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일 받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두 가지로 돼서 왔는데 요거는 가방인 것 같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트레디셔널 이노베이션 퍼포먼스라고 적혀져 있고 요거는 그냥 무슨 비닐 가방같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비닐 가방처럼 생겼고 여기 태그 부분 보면은 CP컴퍼니라고 적혀져 있는 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방을 넣는 그런 핸드백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백 같습니다. 그럼 바로 요거 한번 개봉을 해보면 겉표면에 CP컴퍼니 적혀져 있는 거 찾아볼 수 있고 칼라는 검정 색상으로 구입했습니다. 나일론 소재의 제품으로 되어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가 조금 크네요. 크기가 커서 너무 작은 제품 샀는지 걱정했었는데 크기는 굉장히 알맞은 것 같습니다. 태그 부분 보면은 액세서리백 나일론 요렇게만 적혀져 있습니다. 태그는 뭐 정품 인증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것들 있고 그럼 화면 전환해서 상세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착용한 영상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뒤쪽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여드린 이 제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렌즈 CP컴퍼니 적혀져 있는 거 찾아볼 수 있고 스크래치 나지 않게 이렇게 비닐을 덮여져 있습니다. 비닐 바로 떼버리면 되고 앞쪽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부분 CP컴퍼니 적혀져 있고 앞쪽에 지퍼 하나 이렇게 있어서 이 앞쪽에는 주먹 들어갈 정도입니다. 조금 작지 않은 그런 공간이 있고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지퍼 달려있어서 뒤쪽 열어보면 뒤쪽에는 이렇게 조금 더 큰 제품들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 부분 한번 보시면은 안쪽 부분에 CP컴퍼니 이렇게 적혀져 있고 안쪽에 따로 귀중품 보관할 수 있게 지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도 제품들 이렇게 다른 곳에 흘러나가지 않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품을 굉장히 많이 넣으면 꽤 큽니다. 이 정도 폭이 될 정도로 제품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퍼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헝겊으로 CP컴퍼니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닫았다 열었다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뒤쪽 부분 보면은 벽이나 이런 곳에 걸 수 있도록 스트랩 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이렇게 걸 수 있게 되어 있고 몸이랑 닿는 뒤쪽 부분 같은 경우는 통풍을 위해서 구멍 뽕뽕 뚫려져 있는 재질로 되어 있고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대략 1cm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대략 0.5cm 정도 스티로폼 들어가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랩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박음질 이중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 찾아볼 수 있고 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굉장히 싸구려틱한 그런 줄로 되어 있고 뒤쪽 부분 버클로 되어 있습니다. 버클 부분 이렇게 풀렀다가 끼웠다가 할 수 있는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잘 열었다 닫았다 되지 않을 정도로 조금 빡빡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놓칠 뻔했는데 옆쪽 부분에도 포켓이 있습니다. 옆쪽 포켓에는 깊이도 지금 보시면 대략 10cm가 안을 정도의 깊이고 굉장히 조그마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꼽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용도를 잘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볼펜 정도 꼽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포켓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그리고 반대쪽 이쪽에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 비닐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 안쪽에는 다른 재질로 덧대어 있습니다. 아마도 방수라든지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아서 목욕용품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거 들고 다닐 때 이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구성품으로 들어가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퍼 부분 이쪽 부분 보시면 방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방수 재질로 되어 있어서 방수되는 제품에만 특별하게 이런 지퍼들 처리되고 있는 그런 지퍼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컬티즘 사이트에서 세일돼서 구입하시면 현재도 구입 가능한 제품이고 항상 15% 정도 세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만약에 많은 세일 나와서 구입하시는 경우 20% 이상도 세일 받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구입하실 분들은 아래쪽 링크에서 찾아보시고 구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CP컴퍼니에서 구입한 가볍게 지갑이라든지 열쇠, 담배 정도 넣고 다닐 수 있는 많이 구입하시는 가방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직구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올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영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